여러분들은 혹시 세상에 걱정 없이 살아온 사람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학업, 인간관계, 돈 등의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제 고민이기도 하고요. 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사소한 것도 신경 쓰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새로운 도전이나 활동, 사람을 만날 때면 유독 더 긴장을 하곤 합니다.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아라는 위로를 건네주곤 해요. 한 번은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시간이었어요.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발표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. 그걸 이제 가위가위보로 했는데 제가 가위가위보를 접으려서 첫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. 친구들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해줬는데요. 저를 위해 해준 말이긴 하지만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서 딱히 긴장이 낮아지거나 마음 편해지진 않더라고요. 발표에 걱정이 많은 제게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세바시란 걸 알려주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세바시 캠프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왔는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는 많이 다르게 느끼고 또 배우게 되었어요. 새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4일이란 시간이 제게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졌는데, 하지만 저희 조원들과 멘토쌤들과 말도 많이 해보고 게임도 하면서 금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. 말이, 그래서인지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.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. 전 걱정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아닌 그냥 걱정을 하는 게 제게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. 걱정하지 마란 말보단 걱정해도 괜찮아란 말이 마음이 편해져 도움이 되었습니다. 지금 이 캠프장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거나 혹은 없더라도 대한민국에 한 명쯤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어떤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이 캠프가 끝나고도 전 아마 계속 긴장을 하고 걱정을 할것 같아요. 지금 이 강연하는 것도 매우 떨리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는 걱정이 두려워지지 않았어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캠프에 있는 모두가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